아, 왜 가요? 지금 나온 것 같은데. 나 때문에? 팀장님, 아니 이제 본부장님. 아, 들었어요? 아, 내가 뭐 그 자리에 앉고 싶었나? 다들 심란해요. 근데 우리 약간 어색해진 거예요? 내가 막 문이냐고 해서? 아, 그냥 아닌 셈 쳐요. 차로 우기면서. 그럼 우리 과거는 과거니까 흘려보내고 그냥 친구하는 거 어때요? 우리 정도 역사면 남사친 여사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싫어요? 아, 왜? 혹시 연애하고 싶었어요? 실망했구나. 이거 보세요. 근데 왜 인정을 안 해요? 정철 인정하면 뭐 불편해지나? 본부장님, 본부장님 과거 사랑 얘기하면서 신나는 거는 알겠는데 지겨우니까는 그만해요. 듣는 입장 생각은 해봤어요? 본부장님 옛사랑이 나 같은 꼴이면은 그게 나라고 나서서 아는 척을 하고 싶겠어요? 좀 잘난 꼴로 만나고 싶었겠죠. 박복희 씨 꼴이 뭐? 박복희 씨도 꾸미면 꽤 예쁠 텐데. 나는요 하루하루 눈치 보며 사느라 제대로 눈이 달려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. 본부장님 사랑 찾기 놀이에 장단 맞출 시간도 없고 친구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는 그만 좀 해요 좀. 아니 뭐 저렇게까지